네, 저는 내일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도 음식을 먹고 치아를 깨끗이 닦지 않으면 세균막인 치태, 그러니까 프라그가 생기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볼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치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때 치석을 제거하지 않으면 치주 질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치과에서는 주기적으로 스케일링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적절한지 모르지만 자동차 엔진 역시 사람이 음식을 먹어야만 하듯이 연료가 주입이 되어야만 작동이 됩니다. 엔진은 연료를 주입하고 점화해서 폭발이 되고 이 폭발 에너지를 이용해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과정 중에 연료의 불완전 연소 등으로 인해 모든 내연기관차는 필연적으로 엔진에 때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엔진때는 연비, 출력 등 차량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석을 제거하듯이 엔진에 생긴 때도 주기적으로 세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고 편한 방법으로 엔진에 생긴 때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미 오랫동안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그 효과를 인정받고 국내 엔진 세정제 시장 90% 이상을 점유한 엔진 세정제 불수 원샷을 이용하면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또 새로운 제품이 나왔습니다. 불수 원샷의 익스트림인데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제가 오늘 엔진 관리에 도움이 되시라고 이 제품이 어떻게 달라진 제품인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도 불수원에서 도움을 주셔서 나눔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제품을 10분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 하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토종 브랜드인 불수원이 창립된 것이 벌써 24년이나 되었다 그래. 불수원샷 하면 국내에서는 연료 첨가제 대명사처럼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지. 실제로 브랜드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7년 연속 1위를 했다 그래. 그러니까 불수원샷이 소비자들로부터 가장 만족한 제품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거야. 내가 작년에 엔진에 때가 생기는 원인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인왕공전에 계신 자동차학과 김종우 교수님을 찾아뵌 적이 있었어. 그 당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동차의 엔진은 인젝터를 통해서 실린더에 주입된 가솔린 혹은 디젤 연료가 폭발을 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완전 연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카본때가 발생이 되는 거야. 이렇게 발생된 카본때는 주로 연료를 분사하는 인젝터, 흡기 밸브, 피스톤의 탑 부분에 퇴적이 되고 차량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야. 2023년 말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2,550만 대나 된다고 그래. 그중 대다수가 수도권에 밀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국내 자동차의 시내 주행은 가혹한 환경에서 주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가혹한 환경이란 국내 시내 주행처럼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과다한 공회전 사용 그리고 교통체증이 심한 구역의 주행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엔진 속의 때는 더 빠르게 생성이 되고 엔진 성능 또한 빠르게 저하가 되는 거지. 그래서 불수원에서는 이런 가혹한 주행 환경으로부터 떨어진 엔진 성능을 복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특화된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고 국내 시내 주행의 특성에 맞춰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이 불수원샷 익스트림 연료 첨가제인 거야. 이번 불수원샷 익스트림의 포인트는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어. 첫 번째로 청정 분산제의 함량을 높여서 가혹 주행으로 쌓인 카본때를 강력하게 제거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 GDI 와 CRDI와 같은 직분사 엔진의 세정에 도움을 주는 부스터가 첨가돼서 실제 사용 전후를 비교해보면 세정 전에 비해 카본의 양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 세 번째로 옥탄가와 세탄가를 높여서 연료 효율을 향상시키고 연비 향상, 엔진의 노킹 방지, 그리고 출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도록 했고 네 번째로 청정 분산제를 함유해 연료 탱크 내 수분을 흡수해 엔진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게 했고 다섯 번째로 마찰 저감제로 피스톤과 실린더를 코팅해 손상을 방지하고 윤활성 향상제 성분으로 고압분사 인젝터에서 발생하는 마찰과 마모를 방지할 수 있게 돼서 익스트림한 주행 조건에서도 엔진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어졌어. 이런 모든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불수원샷은 독일의 대표적인 시험기관인 TÜV와 미국 인터테크 등 세계 다양한 공인기관에서 검증을 받고 있다고 해.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번 신제품 불수원샷 익스트림은 국내 시내 주행과 같은 가혹한 주행 조건에 특화된 제품이라는 거야. 사용 방법은 연료 70L에 500ml 한 병 그리고 3000에서 5000km마다 넣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주행하기 전이나 후에 상관없이 연료 주입구에 한 병을 주입하면 되고 계절에 맞춰서 한 병 정도 넣어주면 될 것 같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물론 이미 쌓인 때를 제거해 엔진의 성능을 복원하는 것도 좋지만 아예 세차 때부터 사용하시면 초기 카본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세차처럼 쌩쌩하게 내 차 엔진 관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